아니, 내가 찍으려고. 그죠? 힘들어. 짧긴 짧다. 힘들어. 이거 장난 아니다, 근데. 심장 소리 들린다, 심장 소리. 너무 가파르다. 가봅시다. 해설해준 사람 한명같이 하니까 여기 청춘관학교에서 또 공매장을 했는데 거기는 많다고 여기가 힘들어. 많이 들어가면 9월달에다 좀 드린 해서 올려놔야 되고 5분간 상담하고 내려와서 정성이나 밥 먹는 걸로 아이, 좋아라. 올라왔는데 내려가네. 이건 반칙이지. 아, 예뻐. 아, 여기 물 먹어야 되나? 물을 먹어볼까요? 왔으면 물을 먹어야지. 청량수 한번 먹어보자. 더운데. 어, 물 맞네? 아직 채송화가 안 폈네. 계단으로 올라가도 괜찮겠다. 아니, 다원이 아래로 내려와 있구나. 어, 진짜 높긴 높다. 채송하러 페이시다. 사진 찍어볼까? 아, 어머니. 아, 거기 좀 해줘. 얼굴 너무 크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아이, 크게 안 나와. 예? 어우, 시원하다. 여기서 하늘다리까지 얼마나 걸리네요? 네? 하늘다리까지. 네네네. 아, 여기 기다렸다 같이 할게요. 같이 네. 올라가세요. 알겠습니다. 이 계단은 자수봉으로 가는 계단이고, 저는 장인봉 하늘다리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여기는 청량사. 자, 출발. 자, 천천히. 다리가 벌써 후들후들. 아이고. 아, 근데 시원하고 좋다.
다시 내려오시는 분이 있네. 자연의 소리. 안녕하세요. 진짜 아, 너무 좋다. 근데 너무 좋다.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 아, 멋있다. 많이 왔다, 많이 왔어. 내 심장 소리. 근데 좋긴 좋다. 와, 여기 진짜 이따 이 길 타고 내려오시겠네. 딴 일은 데는 그쪽에서 오자. 우와. 하늘다리 쪽으로. 하늘다리 만나러 갑니다. 우짜짜짜. 우짜짜짜. 오, 되게 잘 가시네, 다들. 왜 이렇게 잘 가시는 거야? 내 다리. 아이고, 내 다리. 오메, 이 경사 실하냐? 아, 대박.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올라갈 거야? 자, 하늘다리. 100m 넘었습니다. 계단. 100m. 거기서 안내소도 있네? 와, 소화된다, 소화돼. 먹은 것도 소화되고. 물도 소화된다, 물도 소화돼. 우리 일행이신가? 우와, 뭐야. 하늘다리. 여기 오시네.
갔다가 이분한테. 아니 고서 고서. 옛날 옛날. 오 여기 멋있다. 죄송한데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네. 하늘다리 멋있다 여기. 살았어 살았어. 와 몸에 소리 나는 거. 엄마야 엄마야. 와 대박 무서움. 선돌 닮았네. 멋있다. 그하고 이하고 바람. 요 들어오면 있잖아. 칵칵해요. 그 거리인데 피하네요. 이봐. 아, 근데 내려가기만 하면 돼. 자, 근데 3점 장인봉 지나서 2.8km 가야 돼. 자, 신나게 가봅시다. 내려가는 건 좀 하지. 아이고, 하긴 뭐래. 다리가 다 풀렸는데. 자, 어, 진짜 가파르다. 잡아야겠다. 자, 여보, 이런 길이 됩니다. 또 오르막이에요. 또 오르막. 또 오르막. 아유, 야, 청량산아. 험하네, 청량산이. 계단천국이네. 계단천국. 미치겠다, 미치겠다. 진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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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소리. 곡소리 난다, 곡소리. 곡소리 난다. 본의 아니게 미숫가루 광고 대가는 홍세지도 하나 먹어주고 쓰레기는 가져가게. 아이고 5분, 누구 기준으로 5분. 진짜 에이 너무 힘들어. 돌아보니 하늘나라. 도착을 했습니다. 아, 멋있다. 이게 전망대는 아니겠지요? 드디어 내리막길이다. 내리막길. 내리막길도 만만치가. 아, 웃음밖에 안 나와 이제. 웃음밖에 안 나와. 아, 나 미치겠다.
시원하다. 내리막길. 여긴 내가 내려온 길. 와, 내리막길. 어이구. 으치. 아우, 뜨거워. 그래도 멋있습니다. 이런 길이 끝이 없네, 청량산은. 와, 또 그런데 또 계단이야. 또 계단이야, 또 계단. 돌바위를 지나서 길이 위험해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길이 위험해. 아, 나처럼 쇼다리는 어떻게 가야 돼? 그래서 스테이 필요한 거지. 아이고, 으짜짜. 그런데 또 계단. 이야. 이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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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바람, 바람. 시원합니다. 솔솔 바람이 불어요. 청량사, 멋진데? 여기 누구 안 내려오시나? 저런 길을 왔다니까? 천국이에요. 계단 천국. 계단 천국. 계단은 이렇게 바로 내려가는 거보다 뒤로 가는 게, 바로 뒤로 가는 게. 왜냐면 하중을 붙을 수 있어요. 또 계단 조심. 같은 곳 아님 주임. 와, 이 계단 진짜 세어보고 싶다. 세어보고 싶어. 세어려보고 싶다. 산딸기 안녕. 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계단. 끝이 안 보여, 끝이. 평생 오르고 내릴 계단 다 오르고 내린 것 같다. 이 계단 끝나면 저 밑에까지. 와, 이건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직도 근데 끝난 게 또 아니라는 거. 저기 또 이어진다는 거. 꺾어서 또 이어진다는 거. 여기서 400m가 장인봉이면 400m가 계단이라고 보면 되겠네. 오르막 계단. 장난 아니에요. 여기도 있다는 거? 인생에 내리막은 있으면 안 되고 오르막도 내림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상승은 있어야 되고. 지금이 하양이냐? 너무 예쁘지 않나?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예뻐. 전망대 좀 더 올라가라고? 야, 이거 올라가라고? 아, 씨, 또 올라가야지 또. 너무 뜨거워서 저기 뭐 실수가 있나 저기? 아, 여기 왔어, 왔어. 야, 따르면 아이고, 저기 어디 계단을 내려오고 계시겠구나. 저기를 내려오려고 하니까 계단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 힘들어. 무서워.
너무 뜨거운데 전망대가 너무 뜨거워요. 가장 좋아하는 길, 평평한 길. 또 계단이네요. 또 계단. 또 계단. 또 계단. 또 계단. 계단 계단. 또 계단. 대박 계단. 1.6km. 200m 왔어. 아직도 많이 남았어. 100m 내려왔어. 또 가야지. 조심 조심. 이야. 조심 조심 조심. 이야. 장난 안 해, 딩. 1.5km. 와, 진짜 가파르다. 마지막 계단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 1km가 더 남았어. 계단 천국이야. 할매, 할배송, 할배, 할매송. 옛날에 약초를 캐며 비록 자식은 없으나 금슬 좋은 어떤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병들어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대신해 약초를 캐러 간 할머니가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된 할아버지는 아픈 몸을 이끌고 한참을 찾아 헤매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금강대 절벽에 매달린 할머니를 발견하고 할아버지는 힘에 부쳐 막 떨어지려 하는 할머니 손을 겨우 잡았으나 결국 노부부는 함께 절벽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하늘도 이를 안타깝게 여겼는지 노부부가 떨어진 자리에는 그들의 모습을 닮은 애틋한 소나무 한 쌍이 자리하게 되었다고 한다. 요거랑 요거 같아. 저 뒤에 있는. 안타깝네요. 절벽길을 따라가는구나. 머리 조심. 아우, 비타민은 머리 안 조심. 어우, 종아리 이제. 아직도 밑이 1km가 남았으니까. 아우, 다리가 풀렸어요. 아우, 다리 풀렸어. 아우, 다리 풀렸어. 요런 길은 괜찮은데. 아, 오르막길은 너무 힘이 들어. 어, 여여송? 낙동강에 인근 송파에 굴하지 않으며. 아, 이거 저 끝에. 어, 깜짝아. 으이씨,
놀래라. 저 끝에 있는 게 여여성이네. 흘러 금강대를 바라보나. 소나무에 얽힌 전설은 많이 있구만요. 머리 조심. 아, 낙석 조심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멋있다. 근데 청량사가 산이 멋있긴 하다. 근데 좀 험해. 우와, 저기 가야 되는 거지? 아니야? 저기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어. 자. 우와. 이게 비 온 다음 날은 여기 오면 좀 위험하겠는데? 이게. 하긴, 오랜 세월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떨어져서. 아, 저기 부처선인가 저기 약초 아니야? 오, 오, 맞아, 맞아. 얼마 남았어? 900m 남았다. 아직도 900m야? 이제 900m야? 아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런 길을 계속 가는 거군요. 무슨 소리야? 뭐라고 방송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 우리 팀은 왜 안 오는 거야? 여기 뭐 굴이 있다. 이게 금강굴이구나. 이게 금강굴입니다. 사람이 살았나 봐. 수십 명을 피할 수 있다고 했대. 정한이라는 승려가 수도하며 머물렀다. 아, 여기서 수십 명이 어떻게 머물렀을까? 궁금하네. 머리 조심. 생수는 한 두 병에서 세 병은 가지고 와야겠다. 아, 또 계단. 또 계단. 또 계단, 계단. 우와, 우와. 이게 다 약초 아니에요? 절벽이라 되게 많구나. 아, 이런 거는 해치면 안 돼. 아, 어때, 라스트 이 길을. 급경사 내려왔는데, 또, 계단, 계단. 가보자. 삼부자 소나무. 삼부자 소나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으라. 500m 남은. 이제 진짜 계단 마지막일 것 같아. 와, 마지막 계단이다. 마지막에 물도 다 먹었슈. 조심조심. 와. 끝. 안내선 저기 있구나. 급경사 해야 되나, 급경사. 이제 가자. 굿바이 봉화. 하늘다리가 여기서 안 보이는구나. 저쪽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가 찍을래.